여러분 안녕하세요. 브릭텔러입니다. 오늘 소개할 미니피규어는 포고사에서 나온 PG8165 제품인데요. 와우, 하스스톤, 그 히어로즈 오브 스톰에 나왔던 등장인물들인데 앞에 보시다시피 안두인 린, 바네사 벤 클리프, 제나 프라우드무어, 렉사르, 메디브, 스랄, 실바나스, 일리단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등장인물까지 나와서 미니피규어로 어떻게 나왔지 굉장히 궁금합니다. 포고사가 미니피규어를 좀 잘 만들어내긴 하지만 가끔 좀 이상하게 만들 때도 있었죠. 이번엔 새로운 조형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조금 어떨지는 봐야 알 것 같습니다. 얼른 리뷰해보고 여러분들에게 리뷰해보고 얼른 조립해보고 여러분들에게 리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잠시만 기다려주세요. A few moments later. 네, 여러분 조립을 완료해봤습니다. 만들면서 조형이 괜찮고 나름 괜찮았다라는 평을 내렸는데요. 먼저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까 안두인 린입니다. 안두인 린은 스톰인드 국왕인 그 바리안 린의 그 아들이라고 하는데 왕자라고 합니다. 무기 조형이 새로 되어 있었고 견장하고 프린팅 부분도 있었는데 벨트 부분을 보시면 굉장히 디테일해요. 그쵸? 옆에 보이는 그 초상화 사진처럼 이 안두인 린이 좀 지금 근엄한 모습을 하고 있는데 표정도 굳게 담은 그 입술까지 정말 비슷하죠. 옆면까지 프린트 되어 있고 정말 이쁘게 잘 나온 것 같습니다. 다음은 이제 바네사 벤크리프인데요. 발음하기 되게 힘드네요. 바네사 벤크리프의 특징이 하나가 있는데 바로 옆에 보면 견장 있잖아요. 보이시나요? 팔 부분에 꽂는 브릭이 있는데 안쪽 브릭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꽂는 게 굉장히 신기한데 은근 장착이 잘 되고 떨어지지도 않아요. 흔들어보면 정말 잘 특징적인 부분을 표현해주고 무기 또한 굉장히 좀 새로운 조형으로 잘 표현해준 것 같습니다. 옆에 보이는 사진처럼 굉장히 똑같죠? 다음은 제이나 프라우드 무어입니다. 발음하기 너무 힘들어요. 이 부분에서 좀 안 좋은 점은 제가 찾았는데 이 어깨 견장 부분하고 이제 망토 부분 연결해주는 이 부분이 새롭게 조형되다 보니까 이 후드 쓰는 부분이 꽉 껴지지 않아요. 보시면 이렇게 아래 자세히 보시면 둥근 부분이 있을 텐데. 다음은 렉사르입니다. 오크와 이제 오우거의 혼혈 종족인 그 모크나탈 희귀 종족이라고 하는데 무기로 양손도끼로 굉장히 잘 표현해줬어요. 그 특유의 약간 비스트 같은 그런 무늬와 이제 보면은 프린팅도 굉장히 잘 되어 있고 이 제품의 특징이 프린팅이 약간 뭔가 입체적이에요. 프린팅이라고 하긴 좀 그렇고 뭔가 보이시나요? 살짝살짝 하면 굴곡진 부분? 빛이? 뭔가 띠부띠부씨를 붙여놓은 그런 느낌이에요. 여러분 띠부띠부씨 다 아시죠? 이 투구는 약간 배트맨 그 투구랑 비슷하네요. 다음은 메디브입니다. 메디브는 마법사인데 이 마법사 계열의 후드를 좀 많이 쓴 것 같은데 역시 메디브도 자세히 보신 목부분이 둥뜬 걸 볼 수 있습니다. 보이죠? 이게 빛이 투과되는 거. 이건 고질적인 문제 같은데 뭐 그래도 뭐 조형이 잘 돼 있으니까 뭐 나쁘지 않았다 라고 표현해 드릴 수 있겠네요. 다음은 쓰랄입니다. 뭐 맞죠? 쓰랄에 이제 도격을 해보면 뭐 이렇게 노예라고 돼 있는데 쓰랄은 견장을 끼지 않아서 이 후드 부분이 꽉 조형이 잘 맞게 들어갔습니다. 특유의 망치도 이렇게 브릭으로 잘 표현을 해줬고 쓰랄에 맞는 그 사진을 찾다 보니까 옆에 있는 이 사진밖에 못 찾았는데 굉장히 많은 쓰랄 종류가 있더라고요. 옆에 근육 부분도 굉장히 잘 표현되어 있고 깔끔합니다. 다음은 실바나스입니다. 실바나스 보고 저는 진짜 새롭게 조형을 해줬는데 뭔가 커스텀 미니피규어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더욱 신선했습니다. 견장도 이렇게 뿔 부분도 조형이 되어 있고 색상도 투톤으로 되어 있고 뭔가 정말 이쁘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. 프린팅도 미스한 없고 까짐 하나 없어서 굉장히 약간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 중에서 1,2단 다음으로 좋았던 캡 같네요. 마지막으로 1,2단입니다. 1,2단은 제가 이렇게 예전에 뭐 이렇게 워크래프트 게임을 할 때 가장 많이 좋아했던 영웅 캐릭터 중 하나인데 1,2단의 무기와 특유의 그 안 데낀 모습을 잘 표현해줬어요. 뭔가 1,2단이 궁극기를 쓰면 약간 변신하는 그런 기술도 있었던 것 같은데 자세히 보시면 발 부분에 발가락 부분이 정말 귀엽게 표현되어 있어요. 왼발이라는 느낌 느껴지고 이게 보시면 가슴 부분에 무늬가 있는데 이 무늬가 약간
야광 색깔 나는 야광 느낌이 나는 그런 색깔이어서 굉장히 뭔가 신선하기도 하고 신비한 느낌도 들기도 하는 그런 피규어였습니다. 이렇게 8종을 한번 구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렸는데 여러분들은 어떠셨나요? 저는 굉장히 좀 조형도 신선했고 이런 미니피규어도 있구나 좀 괜찮았다라고 표현해드릴 수 있겠네요. 뭐 나루토 시리즈도 있고 이렇게 좀 새롭게 조형된 레고 브릭들로 이제 커스텀된 게 저는 굉장히 좀 기쁘고 모으는 재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. 오늘의 리뷰가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이상 브릭틀러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